되게 맛있는데요? 살짝 놀랐어요, 먹다가. 그치? 미안. 오늘은 판다 비단고 냠냠냠 쫄깃한 떡에 짭짤짤짤 소스 듬뿍 맛있는 판다 비단고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홍!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인 반다미 단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원래 어제 아내가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촬영을 했는데, 초점이 나가는 바람에 다시 아내가 만들어줘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만들어준 게좀더 귀엽게 잘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만들어줬는데. 팔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아, 참, 이 눈은, 주짓수 하다가, 스파링 하다가, 이렇게 한대빡 맞아가지고, 들은 멍입니다. 오, 되게 맛있는데요? 어떤 맛이냐면, 약간 달달하고 걸쭉한 간장에 떡을 찍어 먹는 느낌이에요. 여기 반달 모양도 치즈인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거 떡 같이 씹을 때, 그 치즈 향이 살짝 딱 나니까, 되게 맛있는데요? 살짝 놀랐어요, 먹다가. 그지? 미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반다미를 이렇게 들고, 이 먹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게, 반다미의 정서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미안. 네, 자, 뒤돌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구나. 아, 괜히 미안해지네. 자, 먹겠습니다.
어제 만들 때는 소스를 만들 때 원래 옥수수 전분을 넣거든요. 근데 옥수수 전분이 없어서 감자 전분을 했었는데 감자 전분을 하니까 이렇게 묽은 형태의 소스가 아니라 완전 그 덩어리지는 약간 되게 찐득찐득한 딱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스를 진짜 범벅을 해서 딱 달라붙게 만들어 먹고 싶다 이러면은 감자 전분을 넣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다시 만드는 김에 원래 레시피대로 옥수수 전분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제는 그 이게 좀 더 검정, 진한 검정색이어서 반다미처럼 됐었거든요. 오늘보다는. 근데 오늘은 약간 반담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반달 곰 같은 그런 느낌? 그치? 테디베어 같은 느낌? 아닌가? 그렇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다시. 아, 이 소스가 되게 뻔한 맛일 수도 있거든요. 설탕, 달달한 간장에 좀 걸쭉한 느낌인데 뭐 은근히 계속 자꾸 손이 가는 그런 맛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 원래 오늘 이거 찍을 시간에 한국 곰탕면을 끓여서 밥 말아 먹으려고 했는데 다시 찍게 돼서 또 먹었어요. 근데 맛있어서 상관은 없는데 일정이 밀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